자, 안녕하세요. 질의응답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게 그냥 댓글을 달아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될수 있으면은 촬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24페이지에 이제 4번 문제에서, 이 문장을 이제 질문을 했는데, when or view, looks at her eyes, 그만, the mouse, is in peripheral. 비즈 which sees in black and white.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우선 이 문장은 when 절이 이제 when의 접속사의 절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which 관계대명사의 절이 이제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본문은 이거죠. 그 질문한 학생이 여길 이렇게 가로를 쳤던데, 이거는 삽입된 게 아니라 이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왼자 위치도 이렇게 둘로 나눠진 거지, 그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 이 C의 동사에 이제 S가 붙으면 동사에 S 붙으면 단수지, 여러분들. 응? 관계절의 동사는 이제 위치의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선행사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편에서 배우면 관계대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이 동사의 단복수는 이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선행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그죠? 근데 이 경우는 검고 하얗게 보이는 게 뭐냐면 앞문장 전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위치의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이렇게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편에서 원래 선행사는 명사대명사 선행사인데 이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수 있다 그러죠. 근데 문장이 선행사일 거는 일 때는 단수로 받아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다 받아줄 때는 단수. 동사에 S 붙이는 게이 관계되면 선행사가 이 앞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단수로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 편이나 아니면 동사의 수일체에서 이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 선행사가 지금처럼 앞문장 전체일 때는 단수로 받는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선 질문이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해설을 해달라 그랬는데, 해석은, 이제 보는 사람이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을 때, 모나리자의 이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았을 때, 입은 근데 페리퍼로는 주변입니다. 그 주변에 비전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나리자가 이렇게 있으면 모나리자 눈을 집중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서 눈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입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으로 이렇게 되지? 주변으로 초점을 안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검고 하얀 식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모나리자의 눈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면 입은 어때? 자연스럽게 주변의 시각, 이제 주변의 시각을 가져가면서 검고 쉽게 보인다. 그리고 뒤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러면서 이런 식의 것은 accentuate는 강조합니다. shadow는 그림자를 at the corners of mouth 그녀의 입의 코너 귀퉁이에 있는 그림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소를 seems broad, 좀더 넓게, broad, 넓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모나리사의 미소가 좀 더 이렇게 온화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런 이제 어떤 명암을 이용한 응? 명암을 이용한 이런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빈치가, 그죠? 그래서 해석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그림 모나리사의 그림을 이렇게 쳐다볼 때. 모나리자의 그림을 쳐다볼 때 모나리자의 눈을 이렇게 사람은 보게 돼, 눈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연히 입은 어때? 주변의 어떤 시각을 가져가는 거지. 초점을 안 맞추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검고 희게 이렇게 보는 그림자식으로. 응?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입을 이제 좀 더 불어도 넓게 만드는 거지. 그 미소가 좀 더 이렇게 온화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렇지. 미소 자체가 응? 이런 이제 기법을 써서 이제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수 동사고 이제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이제 단수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응? 3번 심제 동사는 S 띄어야 되는 게 앞에 메이킹에 사육동사 있으니까 뭐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 붙어야죠, 여러분들. 심지 동사에서 띄는 건 맞고.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